안녕하세요. 저는 SH 행복주택 29형에 살고 있는 28살 이서은입니다. 저는 원룸형 아파트로 되어 있는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 단지에는 4동 정도가 있는데 29형, 36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근린공원이 있어서 저녁 무렵에는 산책도 자주 나가고요. 간단하게 뭐 조깅이나 운동도 자주 즐기고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의 주거비용이 좀 많이 부담이 되었어서 이런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곳에 신청할 때 딱 조건이 제가 잘 부합해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당첨되었다고 문자를 받고 이 집에 하자 신청할 게 있는지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도 올라오셔서 함께 집에 방문했었고요. 이전에 살던 집이 햇빛이 잘 들지 않던 곳이었는데 이곳은 시야도 탁 트여 있고 베란다도 널찍하게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모집 가구 수가 많은 쪽으로 주의 깊게 봤었고요. 모두가 큰 평수를 원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작고 모집 호수도 조금 더 많은 이 29형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우선 동네가 조용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동네에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세로로 긴 형태라서 저는 공간을 좀 넓게 쓰고 싶어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가장 안쪽에 비치를 해 두었고요. 받침대를 온라인에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가구를 제일 먼저 구입을 했었고요. 이거에 맞춰서 이 주변 가구들도 좀 구입한 경향이 있습니다. 잘 가는 곳에 화장품을 두고 쓰려고 이런 선반도 같이 두었고요. 이 화이트 우드톤에 맞춰서 산 화장대입니다. 여기는 제가 집에서 침대 다음으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식탁인데요. 여기에 뭐 아이패드를 두고 요리를 할 때도 쳐다보기도 하고 여기서 식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테이블은 스크래치가 잘 나서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주 갈더라도 이렇게 가죽 매트를 깔아두었습니다. 이쪽은 주방이고요. 이쪽에는 뭐 냄비나 이런 주방용품들이 들어있고 이쪽에는 식기를 안 보이는 곳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가 이 집의 유일한 옵션인데요. 저는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이 좀 불편해서 별로였는데 가스레인지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주방용품만 보관하기에는 수납 공간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책장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이 있다고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이쪽은 이제 옷을 보관하고 있는 수납장이고요. 손이 좀 자주 가는 뭐 속옷이나 양말류도 이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는 제가 뭐 남자친구나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들도 좀 올려두었고 제가 향수를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수납함 안에 향수를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 그때그때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뿌리고 나갑니다. 여기는 옷장이고요. 이케아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조립한 제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청소기를 넣으려고 딱 청소기 사이즈에 맞게 간격을 둔 공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이런 청소 용품을 넣어둘 데가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소기랑 샤워가운도 걸어두었습니다. 여기가 현관인데요. 이 신발장 공간이 신발만 수납하기에는 되게 넓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선반 하나도 빼서 이렇게 뭐 화장지나 아니면 생활용품들을 다 정리해 두었고요. 이쪽은 이제 제가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우산꽂이가 원래 달려있는데 저는 포장지 쓰던 거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아니면 뭐 장바구니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인 가구는 6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1인 가구로 살 수 있는 기간이 6년보다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량도 서울시의 한 30%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처럼 청년 1인 가구들에게 배정이 되는 공급량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신청 페이지를 들어가면 사실 잘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아서 좀 신청에 허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조금만 찾아보고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